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이세요? 사람은 나도 포함되고 타인도 포함되는데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퀴즈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어딜 가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추억의 단면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역사를 말할 때 누가 빠질 수 없나요? 사람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도대체 뭘고 왜 이렇게 많을까? 사람은 이 땅에 어딜 가나 사람이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떠세요? 일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더 힘든 게 뭐죠? 사람 문제죠.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하면 수업이 딱 떠오르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하면 선생님,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사회는 어떤가요? 시스템, 법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요, 사람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엄청난 뉴스가 되었던 지금 뭐 월드컵, 월드컵이 아니라 우리 축구팀, 대표팀 문제로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걸 또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운동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나 봐요. 이 스포츠에서도 축구만 잘하는 것, 야구만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든 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건요,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딜 가나 사람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나랑 맞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 신앙 Q&A를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고민이 다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인식,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추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삶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성경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은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의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고 사람의 역사의 중심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 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큰 이 우주,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주의 큰 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몸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볼 때도 역사를 말할 때도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은 빠질 수가 없는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죠.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참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쪽 한쪽만 균형을 잃어도 그건 다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여겨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 정도로만 여겨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 휴먼이잖아요. 휴먼. 왜 구태여 제가 뒤에 영어 휴먼을 붙였을까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보니까요. 이 휴먼이라는 것도 라틴어 형용사 휴마너스 이런 거에서 뭐 어원이 됐대요. 잘은 모르는데 저도. 근데 그게 땅, 바닥, 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뿌리도 결국 땅, 하나님 나라의 뿌리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이고요. 우리 사람의 관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연애를 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대방의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연애뿐일까요? 결혼, 가족, 가정, 친구, 직장, 어딜 가나 제가 단언,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나 그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탁 시작을 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5절 우리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탁 외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저희가 방금 보았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26절 이후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엇일까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오해가 발생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질문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보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또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그 씨앗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무엇이라고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땅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성경의 공통적인 얘기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딱 심었을 때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라서 언젠간 클 거라는 건 알지만 얘가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죠. 두 번째는 분명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겨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 간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굴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한 사랑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굴복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억압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한 사랑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면에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인내의 주기를 선호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은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지배하고자 합니다. 권력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과 사고관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분명한 인내로 인한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대하였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또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신약의 교회도요, 열심히 너희들이 나가서 이거 이거 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전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인내와 오래 참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너무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사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사역 초기에 저질렀던 아주 실수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 우리 제 고등부를 고등학생을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 공부를 되게 좀 잘했어요. 그 학교가 이름만 들어도 좀 딱 알만한 그런 학교여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예배만 오면 이게 왔니? 누가 왔어? 막 따뜻하게 또 막 먼저 달려가가지고 막 아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안녕하세요 라고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딱 죄송합니다. 쌩을 까고 무시를 하고 딱 예배 맨 뒤에 딱 앉아 팔짱 끼고 앉자마자 딱 고개를 탁 숙이고 자요. 아,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아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인자하니까. 근데 와,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랬는데요. 와,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듣지도 않고 탁 이러고 막 거의 뭐 근데 왜 올까? 신기한데. 이러면서 그래도 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수련회 기간이 돼가지고 또 수련회 온 거예요. 또 늦게 뭐 이렇게 끝나고 학원 끝나고 이렇게 왔대요. 야, 드디어 이 친구가 이제 또 오늘 하나님 만나고 역사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막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이도 막 하려고 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또 자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했는데 또 그걸 옆에 선생님이 그걸 보신 옆에 선생님이 또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좀 겉면 좀 이렇게 했나봐요 뭐라고. 근데 또 그게 딱 기분이 나빴다고 빡! 하여튼 그 뿜뿜 빡! 뭔지 아시죠? 제가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니지 않나? 막 나 스스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서 분위기 좀 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기도회 끝나고 그 방으로 제가 따로 좀 불렀어요. 진짜 참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아니 선생님과 이제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러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막 그렇게 가고 왜 그렇게 가냐? 조금 내 서운함을 제가 표출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딱 듣더니 아 진짜 전사님 죄송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탁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또 그 군대 제가 막 전역한 군대 그게 아직 안 빠진 때였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군대였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했었을까? 아 막 이랬었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때 화를 좀 내니까 또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막 참고 참아서.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변했을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뭐라 하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좀 맞는 현실과 지식을 잘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아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그 뒤로 정말 그냥 이 친구는 무조건 내가 참자 품어주자 기다린다 뭔 해걸 해도 진짜 내 뒤통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막 이런 생각까지 혼자 하면서 한마디도 제가 언제나
뭐 이제 더 긴 얘기하면 저도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누구네 왔어? 늘 기도한다. 진짜 기도도 하면서 응원한다. 화이팅! 힘내! 힘내! 투덜겨주고 또 그냥 가만히 놔두고 편안하게 이랬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졸업할 때 극적인 변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딱 하고 먼저 장문에 카톡을 그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전도사님 저 같은 학생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딱 봤는데 와 진짜 그간 스트레스의 그 지수와 그런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 자식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은 있는 애였구나 이러면서 그 아이가 또 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열렸는지 알고 보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는데 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신 아버님이 돌연사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막 그게 다 막 너무 싫은 거야. 아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앞에서 막 설교하고 이런 아빠 똑같은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뭘까? 사실을 알려준다고 진실을 대면시킨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죄인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이것이 죄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는 저걸 몰라서 그러나? 내가 알려주면 바뀔까? 왜 남한테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를 대면서 나에게는 관대할까요? 제가 그때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군대 가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만 그렇고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세상은요.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오래 걸리지만 때론 더디고 답답해 보이지만 유일한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는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종교는 외부에서 내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부터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음은 밖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너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걸로 너의 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우리의 성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과 환희와 감격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통치 방법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로 책임져 주는 나의 품으로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품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또 통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부터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멋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왜 또 갑자기 겨자씨일까요? 겨자씨? 여러분 이 겨자씨는 갈릴리 그 당시 지방에서 재배를 아주 많이 했던 흔했던 식물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핵심은 그 씨앗이 손가락을 손에 딱 이렇게 올리면 거의 하나 두 개 올리면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탁 심겨져가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거의 4m, 5m까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극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굉장히 커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라는 딱 이미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까요? 아,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만큼까지 내 키보다 더 큰 만큼 성장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해 보이나 끝은 완전하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힘의 굴복이 아닌 인내를 통한 사랑이었더라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아 보입니다.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뭘까? 그러나 끝은 완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신 영원하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죠?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유년기를 거쳐서 응애응애 똑같이 해서 아기가 돼서 우리 지금 옛꽃처럼요. 점점점 커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너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사실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더 얼마나 미약하고 볼품없는 곳에 태어나셨냐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지금 뭐라면 정말 우리가 이름 딱 들었을 때 거기 어디야? 라고 하는 그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죠. 아주 작고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인 나라를 이루실 것처럼 영원하고 왕성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미약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나 자신에게부터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에 동의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는 분들, 우리라면요, 지금 작고 미약한 그 믿음의 씨앗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조급해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어떤 변화를 원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모습에 답답합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 박수받고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극적인 것, 다이나믹한 것만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죠. 당장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당장 내 인격이, 내 이 부족한 것이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가 기도하면 당장 지금 바뀌게 해주세요. 이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작은 씨앗부터 아기와 성인이 이르기까지 미약한 존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신앙을 단절하고 아, 난 안 되겠다 라고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이렇고 사실 우리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실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언젠간 영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가 될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 조금 이 그 유교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검소하고 옷도 좋은 거 안 입고 좀 약간 누추하게 입고 이제 이러면 야 그 멋진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미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낮아지고 작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이 섬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본성인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그 행위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우리의 섬김이 뭘까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섬김들이 많더라고요. 와, 일찍 와서 의자 세팅부터 우리 찬양팀 미리 와서 막 연습하죠. 우리 리더들, 우리 집에서 조원들 막 이거 문자 막 계속 보내고 막 광고하고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걸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막 청소를 하고요. 간식 준비, 막 행정적인 정리, 미디어 팀, 막 주보 만들고 세팅 이런 다양한 많은 섬김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옷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무엇을 낮추는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제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또 보니까 정말 좀 성격들이 우리 다 막 한국 이 사회가 막 급하잖아요. 저도 막 너무 막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막 해야 되고 계획하면 막 빨리빨리 안 되면 막 답답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막 빨리빨리 알고 싶고 빨리 판단하고 싶고 규정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회를 우리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은 제한적이고 빠른 효율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사회 속에 늘 어릴 때부터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MBTI도 그래서 유행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전에 막 혈액형들 뭐 이런 거 알아가는 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자꾸 이럴까 했을 때 빨리 그 사람을 규정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추어서 살펴본다면 물론 빠른 판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빠른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단정을 유보하고 그 사람은 언제나 인내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우리 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사람만을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화 목록, 카톡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꼭 나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뭐 인맥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감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람과만 연락하고 우린 찾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좀 잘 통하는 사람라는 이유로 사실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눈으로 기다리는 것, 참는 것, 품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과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니지 않나요? 요즘 자기계발이나 유튜브 보니까 나에게 안 맞는 사람 빨리 손절하는 게 덕이라고 하던데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뭔가 달라요.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거래요. 왜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에게 자꾸 누가 와가지고 야, 오늘 좀 컨디션 아니지 않아? 카페 가서 한번 좀 토크 좀 섞을까? 뭐 우리 남자들 야 오늘 진짜 이거 한 판 해야 돼 이러면서 PC방 가고 계속 누가 꼬셔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연기를 실감나게 해서 막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지금 도움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대학교 가야 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이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3 학생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야, 빨리 카페 가자. 놀자. 뭐 그거 됐어 됐어. 놀러 가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괜찮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좀 안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지금 괜찮은 상태일 수 있을 수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타인을 통하여 오히려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이 너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사람들과 관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미련한 소리를 쫓아 손쉽게 손익을 계산하여 손절하는 것은 좀 미련한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의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처럼 보일지언정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나는 건강한 자리에 있게 하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이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빠른 규정을 통해 빠른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 와 복음을 위하여 땅을 정말 많이 걸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 이 사람도 지금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손절해 라고 했던 실수를 사도 바울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갔다가 2차 전도행을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바나바랑 바울이랑 한판 떠요. 바나바도 당시에 선교의 주축을 이루었던 선교의 한 팀원이었고 바울도 선교의 리더였습니다. 두 리더가 한판 15장, 16장에 딱 뜹니다. 15장에. 왜 그러냐 봤더니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1차 전도행 때 가보니까요. 마가가 갑자기 중간에 잘하고 있다가 가정 문제 때문인지 무슨 일인지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나 집에 갈래. 이러고 그냥 가요. 바울은 그 기억이 있으니까 2차 출발할 때 저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야 데리고 가지 마. 바나바는 아니야. 바나바는 온유하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래도 같이 가야지. 바울은 또 가가지고 지금 가면 또 갑자기 돌아가서 응애거리면서 가면 어떡할 거야? 당장 안 돼.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둘이 결국 싸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갑니다. 이때부터 그 선교 현장이 나뉘어져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누가 울었을까요? 당시에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갇혀서 그 지하 감옥 추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4장 11절인데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의 마가는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고 혈기 완성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가면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잘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본문은 침묵하지만 죽기 직전,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마가는 나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야.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주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룬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준을 세웁니까?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명절 때 왜 가족, 친척조차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사실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면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그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촌동생이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쉬는 과정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야 막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뜨겁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하나님 정말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연락 오고 오퍼 오는 모든 거 제가 다 그 수락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스펙에도 맞지 않고 본인이 기대하지 않은 전혀 제3의 곳에서 갑자기 같이 함께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런 얘기가 왔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는 이 연봉도 나랑 맞지 않고 나랑 상황이 이거 아닌데 근데 본인이 기도했던 그거 생각나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야 정말 선교지 그 자체였다고 해요. 이게 그림 그리신 분들도 막 있고 이해되시죠? 예. 아니 뭐 그림 그릴 수 있지만 좀 무섭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곳에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막 기독교인 약간 조롱도 막 받고 막 괜히 이렇게 막 그걸 뭐라 하죠? 빈정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본인이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준비할 그 때가 돼가지고 그만두는 과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마지막 월급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대요. 뭐 배째라, 뭐 고소해라, 뭐 노동부에 신고해라. 뭐 어차피 이것 말고도 뭐 많으니까 뭐 오래 걸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배째라는 식으로 했대요. 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열 받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와, 막 기도를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다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처음에 거기 갔던 목적도 그렇고 이후에 내가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 것도 왜 그럴까 했을 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요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냥 나 그냥 안 받으려고. 그리고 그 월급 못 받은 그 생각 날 때마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런 고백을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의 중심 속엔 어떤 게 있었냐? 그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약한 출발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이루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 또한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핵심인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힘과 권력을 통한 굴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한 완전한 사랑의 통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끝은 영원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마지막 우리 시편 우리 저자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